40년 전쯤에 안동 상지전문대학에서 저는 금속공예 하는 사람으로 권희 선생님은 도자기 하는 선생님으로 만났어요. 권 선생이 저하고 너무너무나 잘 어울렸었던 게 뭐였었냐면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야, 우리 서로서 권생이 수업시간에 내가 들어가 보고 내 수업시간에 권생 들어와 봐. 나 어떻게 가르치나. 권생은 어떻게 가르치나. 나 들어가서 좀 배우자. 그래갖고 교수가 강의하는데 들어가갖고 청강을 했어요. 그런 게 용납됐었던 사이였어요. 74년 동안 살면서 가장 의미가 있었고 가장 인생에 정말 중심이 됐던 시절이 권 선생님과의 삶이었었어요. 나는 권신 선생의 스승되는 정담순이라는 사람입니다. 홍익대학에서 10년 근속하고 당대학에 가게 돼서 그때 권신과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권신은 내가 겪은 당대학 출신 중에서 가장 건실한 학생이었어요. 권신 작가는 인품이 아주 온화하고 즉 충청도 사람의 아주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을 아주 순조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권신이는 정식으로 그릇을 만들고 그릇을 갖다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는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 선생의 도자공예는 정말 가치로운 거다.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만드는 거다. 그런 치유를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정감이 가는 그런 작품이 아니겠는가. 작가로서 도예가로서의 아버지는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품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과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 가지 많은 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을 리바이벌, 한 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거를 100개, 20개, 30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자기 그 작품을 해나갈 수 있는 기법에 이 기법은 사실은 우리가 옛날 신라시대부터 백제, 이조, 조선조,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지금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 선생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치유의 방법, 권 선생의 삶을 보면 그게 치유의 방법이에요. 어디 가는 게 유행이야? 지금쯤은 어디 가야 돼? 지금쯤은 여행 가야 돼? 지금쯤은 어디 가서 골프 쳐야 돼? 가 아니고 결과를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게 치유 아닌가? 영상 매체나 다른 인터넷 매체 그리고 젊은 층 또는 중장년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 예술 작품에 대해서 좀 많이 알리고 이런 작품들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좀 힐링하고 치유와 재생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걸 계속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이 나이에 필요한 거는 건강인데 좀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지만 어떤 영혼에 대한 조형 작업 같은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작업보다는 조금은 어떤 징검다리 같은 그런 작업도 생각해 볼 수 아니겠나.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쓰는 용기 못지않게 그런 작업이 세상을 보다 멋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쪽의 생각을 해요. 권세모고 그렇게 같이 갔으면 하는 게 지 바람이고 지 꿈이에요. 권신 작가가 사실은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철학적인 사고를 살려서 자기 철학적인 사고가 자기 작업에도 결합되기를 바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닮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현대 사조에 따라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가가 되기를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개인전을 준비하시면서도 잠도 설쳐 가시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만들어내신 작품들인데 너무 고생하셨고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권신 작가로서 생각하시는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주는 치유와 재생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지.